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1차 시험은 다 이제 합격하신 걸로 알고요. 1차 시험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차 시험은 뭐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모든 시험이 그죠? 2차 시험까지 합격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깊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었고 2차 시험은 이제 다 주관식이죠. 거기에다 또 계산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2차 시험 기간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손해평가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그런 이제 자격증, 국가자격증이죠. 그리고 주관부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가 주무부서가 되고요. 그거를 농금원이라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사업자는 이제 NH손보, NH농협손보가 보험사업자 로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이게 국가 정책 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책 보험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그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거죠. 우리 개인 보험 가입할 때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로 이제 계약자 측면에서 보면은 농민들이죠. 농민이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겠죠. 이 보험료 납입할 때 국가에서 약 한 전체 보험료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또 한 3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농민들은 전체 보험료의 약 20%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뭐 굉장히 저렴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거죠. 보험료 측면에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보험에 그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농민들이 사실 많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직 그 가입률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이제 손해평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게. 그렇죠? 앞으로 이제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가입자가 확대가 될수록 손해평가 나갈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뭐 계약자 측면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요 NH손보죠 이제 보험사 측면을 보면은 이게 그 재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재해가 되는 거죠. 어떤 해에는 재해가 전혀 없이 지나가기도 하다가 몇 년 동안 재해가 없다가 어떤 해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재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률 손해율이죠. 위험률, 손해율은 건 이제 그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보험을 그 회사가 뭐 수익 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또 보험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만 갑자기 거대 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손해율이라고 하죠.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보험회사 측면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손해율이 예를 들어서 뭐 2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보험사에 대한 또 지원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국책 보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 부서가 이제 농림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농림부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 손해 평가사를 2020년까지 약 2천 명 정도를 이제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1회 손해평가사가 약 제가 알기로 430명 정도, 그 다음에 2회, 저는 2회 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2회 손해평가사가 약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의 손해평가사가 배출이 된 것 같아요. 2020년이면 앞으로 이제 뭐 3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3, 4년 정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2회 했고 아마 6회 정도 하면은 2020년에는 6회가 되겠죠. 6회 정도 가면은 2,000명이 거의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은 6회차 시험 정도 되면은 국가에서 계획으로 한 2,000명 정도는 다 꽉 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은 이번이 3회 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3회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1회차 시험에는 430명이나 합격했는데요. 제가 시험 볼 때는 2회차 시험 때는 170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에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회 시험 때는 시험 끝나고 나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는 이 3회 때는 아마도 난이도 조정을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 한 300에서 400명 사이 이 정도 합격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3,400명이라는 건 뭐냐면 2,000명을 이렇게 나누기 6하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 시험보다는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는 뭐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니까요. 네. 이 정도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재는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셨을 텐데요. 교재는 시대고시에서 나온 요 교재로 하고요. 요 교재 뭐 제가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저술하는 것은 뭐 저술했다기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농구원에서 업무 방법서라는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저기 우리 동영상 강의 그 첨부에다가 이제 올려놨을 텐데 여러분들 그 출력해갖고 꼭 한번 보세요. 그게 농구원에서 발표한 그 업무 방법서가 사실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분량도 많고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 순서도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쉽게 그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기본으로 보시면서 업무 방법서도 한두 번 정도는 쭉 한번 비교해갖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부록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부록. 부록도 이제 기본 업무 방법서는 1과목, 2과목 해갖고 우리가 1과목이 이론이고요. 2과목은 이제 평가 부분이죠. 1과목, 2과목. 그 부록도 1과목, 2과목,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은 제가 이 교재에다가는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부록은 여러분들이 따로 출력을 하셔갖고 공부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요 부록 내용도 가끔 볼 테니까요. 강의 들으시기 전에 미리 출력을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과목 우선 개괄적으로 보면은 이론 1과목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 보험 약관이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물마다 다 다르고 약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방식에 따라서 우리 특정 위험 방식, 뭐 종합 위험 방식 이런 거 공부하셨죠? 저기 1차 시험 때. 어쨌든 그런 위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작물별로 약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관만 하더라도 뭐 한 2, 30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관을 다 모아놓은 게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 약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의 목적은 뭐다? 뭐 보상하는 재해는 뭐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뭐고?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하고? 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인수하는 농지죠. 이거는 이제 인수하는 농지, 뭐 인수하지 않는 농지들. 뭐 이런 내용들이 약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과목 이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거는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그 시험 문제도 대부분 서술식으로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암기에 강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에 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산에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공식만 외워갖고는, 계산 문제 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공식 그대로 시험에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죠? 네. 어쨌든 1과목은 이 암기가 이제 위주기 때문에 암기 과목 서술 요것만 잘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과락은 면합니다. 1과목은. 거기다 계산 문제까지 뭐 할 수 한다 그러면은 뭐 더욱 좋겠죠. 1과목에서 뭐 거의 90점 이상 맞을 수도 있고요.
1과목, 2과목 비교를 하면 1과목이 사실은 훨씬 수월합니다. 분량은 조금 많은 것 같아도 이제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1과목이 좀 편할 겁니다, 아마. 자, 2과목은 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가 뭐냐면은 1과목은 이제 보험 계약 관련되는 거죠. 약관에 관련되는 거고, 2과목은 실제 우리가 농지에 사고가 생겼다. 사고라는 게 뭐냐면 태풍이 불었다, 뭐 이런 거죠. 혹은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뭔가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같은 평가사들이 이제 실제 현지에 가는 거죠.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제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뭐 낙과수 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감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잎피해 조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 과목은. 이 조사 방법이 이제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재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우박 피해냐, 뭐 태풍 피해냐, 동상의 피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조사하는 방법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분량도 좀 많고, 여러분들이 거의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잘 하셔갖고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서술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이 조사를 그러면 왜 하는 거냐? 결국은 피해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피해율. 이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율이 산정이 됩니다. 피해율이 뭐 60%냐, 70%냐,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피해율이 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거죠. 지급보험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얼만큼 지급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목이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1과목은 이론에 관련되는 건 사실은 손해평가사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농협 직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무상 알아야 되는 내용은 사실은 2과목입니다. 근데 시험은 뭐 같은 배점으로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2과목에서는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피해율 산정.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계산 문제로 나오겠죠. 계산 문제. 그래서 1과목은 우리가 암기하고 서술식으로 나오는 시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면은요. 2과목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계산. 계산 문제도 이제 종합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종합 계산 문제는 종합 계산 문제도 뭐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고 이제 종합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배점이 20점 정도가 됩니다. 한 문제에. 그래서 이거를 틀려버리면은, 다른 데서 이런 게뭐 한 2문제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틀려버리면 다른 거에서 커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조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것, 피해율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금 계산하는 건 그다지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피해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그런 계산 문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뭐그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제 작물별로 물론 이제 그 계산식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 공통적인 로직은 있거든요. 공통적인 로직. 그래서 공통적인 로직을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쉬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2회차 시험 때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1과목은 어차피 뭐 여러 번 읽으면 돼요. 여러 번 읽고 서브노트 만들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그 책을 들여다봐도. 그리고 뭐 이걸 속 시원하게 뭐 강의해 주는 분도 없었던 것 같고요. 뭐 1, 2차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을 피해율 계산하는 거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 부록에 보면은요, 이 피해율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몇십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계산식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도 많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참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나름대로 로직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조금 이렇게 깨달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이제 항상 맨 앞에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은 일러두기라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뭐 일러두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2번에 보면은요, 수험생께서는 본책자 외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에서 공시한 업무 방법서를 반드시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첨부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이 사이트에 가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에 여기 농금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농업재해보험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 손해평가사 시험 안내, 거기 보면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변경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가끔 그 사이트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방법서하고 부록, 그거는 이제 제가 첨부해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출력을 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공동 저자 해갖고 이제 그한 분은 이제 1회 손해평가사시고 강의하는 저는 2회 평가사 이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차례. 목차를 보면은 이제 1과목, 2과목 이렇게 돼 있고요.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 그냥 이론 과목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통칭. 그래서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통칙이 나오고, 통칙은 이제 용어 정의들입니다. 용어 정의. 그다음에 2장 보면은 품목별 인수 기준 해갖고 1절부터 31절까지 뭐 굉장히 많죠, 내용이. 그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이 나는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죠. 공통적인 거한 번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들, 각 작물별로 특징적인 것들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많은 농작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농민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겠죠. 어떤 작물은 상품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거의 가입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가입 안 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뭐 어렵게 출제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위원이어도 농민들이 가입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아마 시험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하시면 다 공부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제가 조금 뭐 요거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위주로 하셔도 최소한 과락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은 이제 가축재해보험이 금년부터 새로 들어왔죠. 가축재해보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1, 2회차 시험까지는 가축재해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새로 공부한 내용이 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근데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목은 이제 평가 과목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통칙 있고 2장이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그거죠. 그래서 각 위험 방식별로 손해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죠. 나가서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역시 이제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1과목, 2과목 그 뒷부분에 연습 문제 해갖고, 연습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 더라고요. 기출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제가 이제 출제한 문제들 이런 것들 이렇게 내놨는데, 연습 문제는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는 뭐다 다뤄드리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힘들 수도 있고 일부는 다룰 겁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시험 이제 9월 달에 시험 보시기 한달 한두 달 그쯤 전에 제가 문제풀이 과정만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쭉 보세요. 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다가 저기 그 문제풀이 과정 제가 할때 그때 다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과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페이지죠. 19페이지에 통칙 있습니다. 통칙. 통칙은 뭐 1. 목적.
접근,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품목별 인수 지침,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런 것도 이거 외워야 되느냐? 뭐 그 외우면 좋죠. 당연히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목적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보다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괄호에 대한 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갖고 보험 법률 농업 재해보험법 감독 규정 회사 내규 금융감독원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업무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 방법서를 이제 적용한다라는 뜻이죠. 뭐 별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는 매회 한 최소한 5점 정도는 항상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뭐 배점이 5점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점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리 보면 1번부터 넘겨보시면은 30번까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30개를 다 외우느냐? 30개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읽어보긴 다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라 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네. 2번. 2번이 중요하죠. 계약자는 농업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말한다. 네. 계약자 정의에서는, 계약자 정의는 이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2번. 2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약자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뭐, 그러니까 농지 주인이든 뭐 임대한 거든 상관없다.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보험을 계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주된 경작자.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 아들로 한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네. 3번,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을 말한다.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농작물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 이제 사과가 이제 그 열린 사과죠. 사과가 보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사과나무도 있죠. 사과나무. 네, 나무도 보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그런 시설물. 네, 그런 시설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뭐 냉방장치, 난방장치, 뭐 그 관수장치, 그러니까 물 뿌려주는 관수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보험의 목적 보시고. 5번,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국가에서 약 50% 정도 지원해주고요. 지자체에서 약 30% 정도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죠. 6번 보험 모집 농협, 보험 판매 사무소는 NH농협 손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말한다. 자, 지역농협, 뭐 지방의 면 단위에 가보면 이제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 단위농협이라고도 하죠.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품목별로, 품목이라는 건 농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버섯 단위의 그 보험 농협이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품목농협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종사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보험 설계사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죠. 모집 종사자. 그 다음에 8번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필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과수원이, 과수원이 있을 때 꼭 하나의 필지는 지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번. 그죠?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런 거.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죠. 하나의 과수원이 뭐 세 개의 필지로 돼, 세 개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번과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단위를 이제 농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9번, 보험 가입 금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자,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 그죠?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하는 최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다. 자, 10번 보험 가액은요. 보험 가액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 이거 뭐 1회차 시험 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지급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11번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이제 보험에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을 합니다. 10% 하겠다, 20%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2번 자기 부담금은 자기 부담 비율을 금으로 환산을 한 거죠. 13번 연단위 복리 계산하는 겁니다. 14번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대출이율을 여기서 왜 따지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 시일이 지나서 늦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자를 더 쳐서 주는 겁니다. 그때 적용하는 게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이율입니다. 15번 보험기간은 뭐 당연한 아시는 거고요. 16 영업일이라는 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7번 표준수확량, 18번 평년수확량, 19번 가입수확량, 이게 무슨 수확량 이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용어 정의의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개념을 헷갈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 헷갈립니다. 물론 제가 뒤에 다시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우선 17번 표준수확량 보겠습니다. 표준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환경, 비배관리, 재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수확량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수확량이라는 거는요, 통계자료의 통계자료.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농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표준수확량이라는 건 그냥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보면 이제 통계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년수확량이라는 거는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자, 우리 농가입니다. 우리 과수원에 직전 5년도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가 있겠죠. 5년 연속 가입했을 수도 있고 5년 중에 뭐 3년만 가입하고 2년은 가입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과거 5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이 있겠죠.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 5년 중에 3년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3년의 실제 수확량과 가입 안 한 2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입 안 한 2년은 이제 그 위에 17번에 있는 표준 수확량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합쳐서 이제 가중 평균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마다 다 다르겠죠. 과수원마다. 왜냐하면은 실제 수확량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거 5년 동안에 가입한 횟수가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가입을 안 했고 새로 가입하는 농가다 만약에. 그러면은 표준 수확량만 갖고 적용을 하니까 표준 수확량만 갖고 적용을 하면은요. 인근에 있는 다른 농지랑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이제 농가마다 다른 그런 수확량이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가입 수확량이라는 건 이제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이죠. 가입 수확량은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은 이제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평년 수확량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그만큼 할게. 이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한다. 일정 범위 내라는 거는 평년 수확량이 나오면 그것의 50%에서 100% 사이로 계약자가 선택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100%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가입 가격이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을 말한다. 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우리가 사과 과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 1kg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죠. 우선 이제 그 과실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에서 만 개가 열릴 거다. 개수. 곱하기
가격을 하면 되죠, 가격. 근데 이 가격 개수는 뭐 농지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은 내가 부르는 게 가격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가격입니다, 이게. 정한 가격. 그렇죠? 그래서 가입 가격이라는 거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인데 표준 가격이죠. 이거 표준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그 지역별로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미보상 감수량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암기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자, 말 그대로 볼게요. 미보상 감수량. 자, 평년도보다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뭔가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그 감수량이죠. 수확량이 감소한 양, 감수량인데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다. 미보상 감수량 감소했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감소한 원인을 보니까 감소한 원인이 예를 들어서 태풍 때문에 그랬더라. 그건 태풍은 보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태풍 때문에 감소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하는 감수량이겠죠. 근데 태풍이 아니고 누가 훔쳐갔다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 도난이라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했다.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재해,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계약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건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계약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병해충에 의한 것은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제초상태 불량. 제초상태 불량이라는 건 뭡니까? 그 농민이 농사를 제대로 안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으른 농부. 아, 게으른 농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의식 있는 농부는요. 또 자연농법을 주장하는 농부도 있습니다. 자연농법. 자연농법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농법은 뭐냐면 농약도 주고 뭐 제초제 뭐 뿌리고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료 막 화학비료 막 주고 뭐 그런 거 안 하는 농가 없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농부들이 이제 자연농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농법은 자연이 알아서 키우게 놔두자.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은요, 농업재해보험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농부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게을러갖고 농사 제대로 안 지어갖고 수확량이 감소된 거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초상태 불량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게을러서 그랬는지 뭐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보상 감수량,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2번 꽃눈이라는 식물에서 눈이 될 꽃이 될 눈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꽃눈이 만큼씩 이제 달리죠. 꽃눈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죠. 꽃눈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꽃눈 분화란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필요에 따라서 꽃눈이 형성되는, 꽃눈이 형성되는 걸 꽃눈 분화, 꽃눈 분화기라는 것은 과수원에서 꽃눈 분화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를 말한다. 50%.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 웬만하면 숫자들 외우세요. 미안하지만, 네, 숫자는 미안하지만 외워주십시오. 자, 꽃눈 분화기 50%. 네,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신초 발화란 신초 햇까지입니다, 햇까지. 햇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가지가 굵은 가지가 있고요. 이제 금년에 이렇게 또 굵은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 그러면은 이거랑 요 신초라고 합니다. 신초. 신초. 핵 초는 이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햇가지. 햇가지는 색깔이 좀 연하죠. 오래된 거 가지는 좀 진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초 발화란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뭐 이만큼 1, 2mm 정도 자라는 현상을 신초 발화. 그 다음에 26번 신초 발화기란 과수원 전체 신초가 50%, 이것도 50%네요. 그죠? 예,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번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 작물의 생물주사 개화기는 꽃이 40% 정도 핀 날을 시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 40% 정도 꽃이 핀 것을 개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확기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 작물은 언제가 수확기다라고 이제 정해져서 나오는 거죠. 내가 맘대로 이때가 수확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수확기라는 거는 지역별로 작물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평년 착과량. 자, 18번에 평년 수확량이 있고요. 29번에 평년 착과량이 있죠. 이거 뭐 말이 용어는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용어죠.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입니다. 평년 수확량. 앞에 있는 게 평년 수확량이었고요. 이거는 평년 착과량이죠. 평년 수확량이라는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수확을 한 거죠. 최종적으로 수확을 한 거.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는 착과라는 거는 이제 과수 품목에서 가지에 과실이 얼만큼 달렸냐라는 거죠. 착과가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착과한 것이 아무런 재해가 없으면은요. 아무런 재해가 없으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확까지 가는 거죠. 근데 착과가 된 다음에 중간에 태풍이 불거나 그죠? 우박이 미치거나 금년부터는 지진, 특정 위험 방식에서는 지진도 또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수확량이 예, 이 착과량보다 훨씬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착과량과 수확량은 실제 수확한 거고 착과량이라는 것은 과실에 매달린 거. 자, 30번에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용어가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뒤에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 같은 경우 보면은요. 사과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사과는 뭐 요거 하나를 볼게요. 꽃이 이렇게 피면은요. 꽃이 피면은 이렇게 그 꽃이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펴요.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달리죠. 대여섯 개가. 그러면은 이거를 다 키우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거 다 키우면은 다섯 개가 달렸는데 다섯 개를 다 키우려고 그러면 다섯 개 다 어떤 것도 상품성이 없게 됩니다. 너무 작아갖고,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따버리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남겨갖고 키우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제 튼실하게 잘 커갖고 나중에 이제 상품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거 다 따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보통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6월 말 이내에 뭐 그때쯤이면 이제 적과를 하죠. 적과. 과실을 따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적과라는 거는 과실을 따버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남긴다. 그러니까 실제 달린 열매 수와 적과하고 난 다음에 달린 열매 수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을 예를 들면은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놈, 그게 적과 후 착과수죠. 적과 후 착과수. 그 적과 후 착과수가 최종적으로 중간에 아무 일이 없으면은 요게 이제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재해로 인해 갖고 얼만큼 감수 과실수라고 그러죠. 얼만큼 수확량이 줄었냐, 감수했냐. 그걸 계산을 해서 이제 피해율을 나중에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갖고 뭐 그 재해별로 조사를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피해율을 산출하고 요거는 이제 2과목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뭐 적과 후 착과수라는 용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용어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용어에 대해서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에서는 이제 2번, 1번에 2번, 2항이죠. 2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썩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없고요. 8번 과수원 농지라 함은 해서 필지와 관계없이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17번의 표준수확량, 18번의 평년수확량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21번의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 29번의 평년 착과량, 30번의 적과 후 착과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우리 뒤에 있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그 용어 정의 해갖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5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1점씩 해갖고 묶어서 이제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이제 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